저 하남사는 50대인데요. 예. 아, 네. 아, 목소리가 엄청 젊으시네요. 50대 안 같으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지금 너무 방송 보고 있다가, 네. 예. 천천히 하십시오. 예. 네. 제가요, 그 다가구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용인에. 예. 그런데 그거는 월세는 지금 월에 5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예. 신랑이랑 지금 저랑 아이랑 있는데, 아이도 이제 20살 돼서 뭐 학군지는 필요 없는데, 예. 저희는 지금 이 다가구 주택을 정리를 하고 서울 고덕 지역으로 좀 가고 싶은데요, 아파트로. 예. 다가구가 잘안 팔려요. 그래서, 근데 이게 월세가 500만 원이 나오기는 하는데, 네. 요거를 좀 가격을 많이 낮춰서라도 정리를 하고, 이제 저희는 그냥 애는 따로 살아도 되니까 저희 부부가 좀 고덕동으로 들어가도 되는 건지, 네. 사실 그게 고민이에요. 아니면 그냥 500이라는 월세가 그래도 나오니까 이거를 좀 기다려야 되는 건지, 네. 예, 뭐 대출은 따로 없어서 그냥 순수 나오고 있는 돈이어가지고요. 그럼 그 다가구에서 실거주 하고 계신 건가요, 같이? 아니요, 저희는 지금 따로 하남에서 살고 아, 있어요. 하남에서. 하남에 계시니까 고덕을 보시는 거군요. 네. 거기 옆에 아. 아파트들이 너무 좋은 게 많은데, 네네. 이제 저는 이제 50대니까 사실 이제 다가구도, 관리하는 것도 이제 조금씩, 뭐랄까, 힘에 붙이기도 하고, 예. 뭐, 그래서 일단 아파트로 가고는 싶은데, 예. 근데 또 부동산에서는 다가구 주택을 이렇게 빨리 매매하기가 어렵다고 가격을 좀 많이 내렸으면 한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예. 확정은 아니지만 팔게 되면 가용 자금이 얼마가 되세요? 그 다가구 주택을 저희가 11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랑 뭐 저희 살고 있는 전세금 정도인 것 같아요. 전세금이 얼마신데요? 여기가 제가 하남에 지금 5억에 살고 있어요. 아, 5억에. 오, 네. 그러면은 아, 그럼 뭐 고덕을 보실 게 아닌데. 아, 저희가 근데 이제 50대여가지고 대출을 받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서워요. 아, 네네. 16억. 네, 소득이 이제 앞으로 더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네네. 전부, 그러니까 거주를 해서 이사를 좀 여러 번 하면서 자산을 점프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거주를 편하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목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거주를 이제 좀 편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네. 이거 월세 500만 원안 들어와도 괜찮으시겠어요? 거주만 해도? 네, 저희가 막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 편은 아니고, 사실 아이 그 교육비 때문에 좀 많이 썼던 거라서, 이제 아이가 교육이 끝나서 저희는 많이는 안, 괜찮을 것 같거든요, 저희. 근데 이게 네네. 진짜 들어보면 지금 50세시잖아요, 50대? 네. 근데 우리가 요새 100세 시대라고 해서 100세까지 사셔야 되거든요. 네. 50년이 남았는데, 아, 네. 실거주를 편하게 하고 싶다. 근데 여기에 지금 만약에 실거주 하는 거에 투자 개념을 전혀 안 넣고, 네. 거주만 한다. 라고 했을 때 나머지 50년이 너무 불안해지는데요. 그쵸, 약간.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주택연금 이런 거를 돌릴까, 뭐 이렇게 생각도 하고, 아니면은 용인으로 내려가서 이제 살아야 되긴 하는데, 또 서울의 고덕동 지역을 사람들이 또 괜찮다고 많이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바로 옆 동네라 가지고 그러면 괜찮은, 네네네.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1번, 다가구는요, 네.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이 커요. 그래서 사실은 월세 받는 게 네. 사실은, 이 다가구도 다가구 나름이고, 뭐 입지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그러니까 보통적인 다가구로 얘기를 드리자면, 네. 그 월세 받는 거를 이 다가구 가격에서 빼서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아.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이 다가구의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네. 이게 그 대부분 수익을 보고 팔기가 쉽지 않다, 아는 물건이다라는 걸 조금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거는 팔수 있을 때 적정 가격이 있다면 네. 괜찮다고 이건 진짜 임자가 나타나야만 팔수 있는 물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팔수 있는 임자가 나타나면 이제 정리를 하시고, 그 네. 현금을 가지고 이제 현금의 일부분을 지금 16억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일부는 이제 편하게 거주할 실거주로 쓰시고, 나머지 금액은 이제 나머지 50년 동안, 그래도 50년 동안 힘들게 살았는데 아둥바둥 하면서 살고 싶진 않으시잖아요. 그래도 이제 자녀들도 좀 챙겨주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실거주할 금액과 투자를 할 금액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시고,
지금 뭐 이사를 뭐 굳이 많이 다니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거주를 네. 편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새 아파트에 입지 좋은 걸로 그냥 시간이 네. 지나서 이사를 했을 때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다른 아파트는 막 몇 억 올랐는데 우리는 몇 천 올랐어라고 하는데 말고 좀 좋은 네. 새 아파트에 입지 좋은 애들을 하나 거주를 하시고 남은 네. 금액으로 뭐 지금 뭐 직장을 다니시는지 안 다니시는지 모르겠지만 다니고는 있는데 이제 또 점점 체력도 고갈 아니 조금씩 이제 어려워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은퇴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남는 시간에 천천히 너무 급하게 하실 필요 없고 지금도 시장이 뭐 빨라지는 것도 아니니까 네. 천천히 이제 이런 재테크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부동산이든 뭐 주식이든 뭐 이렇게 하는데 네. 사실 저는 약간 쫄보 투자자고 소심한 사람이라 가지고 주식이나 뭐 비트코인 이런 건 못 하겠더라고요. 휴지 조각이 네.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못 하겠어서 저는 부동산을 한 건데 네. 나이가 많아서 좀 불안해서 뭐 내가 위험 투자를 하는 건 좀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네. 부동산이 맞으실 수가 있거든요. 부동산은 아무리 집값이 떨어져도 이 아파트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네. 네. 근데 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절대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네. 가치가 있을 만한 부동산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운 다음에 투자를 재테크를 하시면 네. 나중에 직장을 안 다니더라도 본인 연봉만큼의 흐름을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아, 근데 너무 네 부동산 진짜 너무 어렵고. 아니 근데 안 해봐서 두렵고 네. 큰 게 있는데 한 발자국씩 천천히 가면 네. 되거든요. 그리고 아, 네. 지금 우리가 솔직히 정년 인구가 50세, 60세 되고 나이가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솔직히 네. 내가 일을 하면서 뭔가 수입 흐름을 만들고 이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은퇴하고 나서 다시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하고 사실은 진정한 은퇴가 아니라 새로운 또 직장을 얻거든요. 기존의 네. 직장보다는 못한 직장에서 그래도 조금 수입을 조금 더 유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네. 것들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은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 진정한 은퇴를 하고자 한다면 사실 재테크 자체가 선택이 아니라 재테크 자체가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아, 네, 네. 그래서 그걸 그냥 선택으로 제2의 뭐 수입원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2의 직장으로서 그거를 생각하고 재테크를 하셔야지 네. 내가 기운이 되는 거 안에서 임장을 다니고 투자를 하고 하면서 한 3년만 좀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그 다음에는 네. 이제 능수능란하게 이제 투자를 이어가면서 한두 채만 상반기 한 채 뭐 하반기 한 차 정도만 해도 현금으로 만들면서 노후를 조금 안정적으로 보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거를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이번에 다가구를 팔게 되면 네. 이 금액을 가지고 내가 노후 생활까지 할 걸로 그리고 자녀 준비할 걸로 해서 실거주 얼마, 투자 얼마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거를 네. 이렇게 해놓으셔야지 나중에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선생님은 그 다가구를 그래도 이번에 만약에 누구 매수자가 있으면 정리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다가구는 상승장이라고 해서 가격을 막 많이 받을 수 있거나 네. 그렇진 않고 네. 그냥 땅 가격? 네네. 네, 땅 가격 그리고 지역의 가격, 브랜드 이걸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네네. 사실 상승장, 하락장에 크게 차이가 많이 나게 팔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난 상승장에도 다가구 그 제 네. 수강생분 중에 판 분이 계신데 네. 그분도 산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파셨어요. 아, 네, 네. 그래서 다가구는 쉽지 않은데 임자 나타났을 네. 때 빨리 팔고 만약에 다가구나 이런 건물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네. 지금 뭐 주택 수에서 산정이 안 되는 근생, 올근생 들어 있는 정말 임대가 잘 현금흐름으로 뽑을 수 있고 네. 그 월세 수익형이 아니라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좋은 땅 가격이 네.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건물 가격이 쭉쭉쭉 올라가는 뭐 강남이나 네. 성수나 이런 약간 그런 데부터 공부를 하셔서 입지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그런 게 잘 되는 그러니까 네. 건물 공부도 하셔야 되고 꼬마 빌딩 이런 것도 공부를 사실 하셔야 되거든요. 그냥 이런 식으로 다가구를 사서 현금 흐름만 생각하고 한다고 하면 네. 솔직히 산 가격보다 그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뭐 사실 투자 목적 이런 것도 잘 모르고 그냥 그 지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그냥
살게 됐고, 그래서 지금 10년 넘게 그냥 가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하나 샀다가 이게 잘안 팔리게 되니까, 아, 다음 집도 되게 잘 신중하게 골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주변 보니까 고덕 좋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보게 됐어요. 네. 근데 실거주 그럼, 집도 이게 네. 1, 2억 들어가는 게 네, 아니잖아요. 맞아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지금 고덕이 다들 사람들이 좋다고 얘기한 게왜 고덕이 좋다고 하는지, 그럼 고덕은 언제 들어가는 게 좋은 건지, 고덕 안에서도 입지가 어디가 좋은지를 보셔야 돼요. 지금 고덕 안에서도 지금 파크포레온 입주하면 그 위에 좋다는 고덕, 그라시움, 고레일, 뭐 아르테온 다 흔들려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그거 흔들릴 때 들어갈 거냐? 아니면 파크포레온 들어갈 거냐? 파크포레온 들어갈 거면 헬리오 들어갈 거냐? 파크리오, 헬리오, 올림픽 파크포레온이 지금 가격대가 비슷해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선택할 거냐? 이런 포인트들을 알고 공부를 하시고 나서 선택을 하셔야지, 그냥 주변에서 좋다, 그리고 하남에 살다 보니까, 고덕 너무 좋아 보인다. 근데 고덕 사는 사람들은 송파가 좋아 보이거든요. 송파 사는 사람은 강남이 더 좋아 보여. 그러니까 근데 물론 돈이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 거에 이렇게 매몰돼서 이렇게 따라다니시다 보면은 본인의 자산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잘 판단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진짜 쭉 통화를 들어보니까 진짜 젊으신 것 같아요, 목소리가. 저는 30대신 줄 알았어요. 50대, 전혀 50대를 안 보이는데. 전혀 50대 아닌 것 같은데? 다양하네요, 다들 포트폴리오가. 진짜 신기하다. 신기할 정도로. 아, 근데 다들 돈이 없으신 게 아니야. 다들 돈이 있어. 있어. 근데 가만히 있어, 일단은. 아니, 뭐 상황이 이러니까 일단 지켜보자. 뭐 이런 거지. 돈이 없는 게 근데 아니네. 상승장에도 공부를 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막 가격이 오른다니까 막 부안해동에서 쫓아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은근히 상승장에 손해본 분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시장이 안 빠를 때, 제대로 좀, 1, 2억 들어가는 게 아닌데, 남의 말만 믿고 사기에는 너무 불안하지 않아요? 유튜버 말만 믿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게 두렵고 내가 결정을 못 내릴 것 같으니까 전문가라는 사람들한테 기대서 선택을 넘겨버리게 돼요. 근데 결국에는 선택을 넘기더라도 책임은 그 사람한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지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아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내 눈을 키우고 전문가가 진짜 제대로 된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파악할 정도는 만들어 놓고 이제 그거를 참고하시는 게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얘가 지금 약을 털고 있다, 지금. 약을 파는지 아니면 실제적인 정보를 드리는지 확인을 하고 가야죠. 철행 길었으니까. 자, 네네. 지금 시황과 매매가, 전세가,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GTX, 아산까지 해서. 네네네.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지금 부동산 시장의 2023년 반등이 된 거에 대한 여파로 시장이 약간 조용하다. 그리고 지금 총선 이슈로 특수를 누리고 있는 호재들이 많아서 매도자의 기대 심리가 높아서 매수자랑 매도자랑 가격의 괴리감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거래가 쉽지는 않다. 그래서 총선이 끝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마무리됐을 때 이제 서로 가격이 타협이 되는 선이 만나면 이제 그때서야 거래량이 조금 터질 것 같고, 그것보다 무엇보다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해야 될건 전세가 상승이 너무 가파르게 되고 있고, 지금 총선이든 뭐 어쨌든 뭐 호재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전세가는 꾸준히 갈 거예요. 왜냐면 다들 지금 전세수요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빌라랑 지금 생수기랑 오피스텔 수요가 전세 사기 때문에 무서워서 다 아파트 수요로 넘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은 지금 너무나 명확관화하고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준비가 너무도 필요한 시점이고, 지금 하락장에서 뭔가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다. 돈을 갖고 있어도. 현금 부자가 진짜 깡패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경매 공부 시작하시길 바라고, 경매 공부로 시작함과 동시에 부동산 시장은 어쨌든 지방 시장부터 먼저 좀 활성화될 것 같으니까 지방부터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연끌 호재 나오는 총선의 이슈들은 실행이 될 것도 있고 안될 것도 있고, 그리고 실행이 되더라도 당장 그것들이 가격에 반영되지 않고 회복과 상승장에 왔을 때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은 눈에 발라놨다가 나중에 보너스로
챙겨간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 하나로 챙겨볼 지역으로 아산을 추천을 드린 거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지역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괜히 엄한 데 가서 헤매지 마시고 먼저 볼 지역이 있으니까 그거 먼저 보시라고 소개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막 지금 당장 투자해라, 여기가 좋다, 막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다. 그리고 제가 당장 사라고 안 하고, 경매는 이렇게 이때 들어가시고 매수는 이때 하시고 미분양은 이때 하시고 그러면서 자 전략에 따라서 시간을 나눠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전략에 맞게 시간을 짜셔가지고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다음 상승장에 오셨을 때 좀 더 활짝 웃을 수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이 시장이 좀 조용하고 이렇다 보니까 좀 지역 얘기를 해도 좀 편안하네요. 막 좀 약간 좀 조마조마 할 때도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입만 열면 그냥 그 지역이 막 채팅에서 빠져나가 그걸 전화한다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어차피 뭐 다들 이런 상황이니까 좀 편안하게 좀 지역 얘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재밌네요, 확실히. 공부하기 너무 좋은 시장이죠. 시기이고, 시간도 있고. 준비하는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